오늘은 돈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경찰서 가는 유형이에요. 주워서 경찰서로 가져가요. 포도리 아저씨가 잘했다고 칭찬해요. 근데 이상하게 포도리 아저씨가 주머니에 넣어요. 잘못 본 거라고 믿어요. 아싸 득템이다 게이들. 다음은 아물랑 유형이에요. 돈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시력이 안 좋은 거 아니면 돈이 뭔지 모르는 건가 봐요. 하지만 이렇게 모른 척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주울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어디 한번 주워봐. 주워가면 철컹철컹. 세 번째는 발로 밟는 유형이에요. 다른 사람이 발견할까봐 발로 밟고 모른 척을 해요. 실제로 밟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요. 그리곤 가져가겠죠? 안 봐도 뻔해요. 나쁜 놈이에요. 다 봤어 이 새끼야. 철컹철컹. 네 번째는 파파라치 유형이에요. 자신이 주워갈 용기가 없어서 멀리서 그 돈을 누가 주워가나 훔쳐봐요. 끝까지 안 주워가면 내가 주워갈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광석화 유형이에요. 빛의 속도로 돈을 주워요. 그리고 번개보다 빠르게 도망가요. 저렇게 빠른 놈은 처음 봤어요. 이런 개새 양심 따위는 없어요. 근데 포돌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네요. 잡았다 요놈. 철컹철컹. 여섯 번째는 주인 찾아주는 유형이에요. 직접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요. 근데 할아버지도 아줌마도 자기 거래요. 세상에는 거짓말쟁이가 정말 많아요. 일곱 번째는 엄마와 선생님 유형이에요. 경찰서 가는 건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 또는 선생님께 드려요. 엄마도 선생님도 저를 칭찬해요. 근데 이상하네요.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포돌이 아저씨랑 똑같은 표정이에요. 아줌마 그 돈 제 거예요. 안 주면 철컹철컹. 여덟 번째는 주인인 척하는 유형이에요. 어라 내 돈이 떨어졌네 하고 크게 외쳐요. 양심 따윈 벌써 뒤져서 저 세상에 가버렸어요. 하지만 어김없이 포돌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식아 그건 내 돈이야. 아홉 번째는 소리를 지르는 유형이에요. 오, 예, 신봤다, 나이스, 하나님, 부처님 등 소리를 꽥꽥 질러요. 또 포돌이 아저씨가 왔어요. 이 정도면 함정수사인 것 같아요. 오예 나이스 하나님 부처님. 마지막으로 보디가드 유형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돈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뿌듯해요. 이럴 수가. 이번에도 아줌마도 할아버지도 자신이 주인이라며 달라고 하네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돈은 절대 들고 가면 안 돼요. 들고 가면 포돌이 아저씨가 화내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차,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애인 생긴대요. 물론 언젠가. 야, 구독하면 애인 생긴대.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